안녕하세요, 대보리 유튜브입니다. 자, 오늘은 일본판 유격지 뿌니뿌니를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도깨비 시간 스페셜 이벤트가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그 이벤트가 끝나자마자 벌써 또 새로운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었어요. 새로운 요괴들이 추가가 되었고, 네, 새로운 이벤트도 추가가 되었는데요.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거를 먼저 확인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지사항을 보시면은 맨 위에 있는 내용은 와이머니 세일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뭐 현금으로 와이머니를 사시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내용이 이번 업데이트 때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SS 랭크 요괴 키라코마가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죠. 자, 키라코마라고 하는 요괴는 아마 요괴워치 3에서 등장하는 요괴일 거예요. 요괴 월드에서 뭐 사랑받는 슈퍼스타였나? 그런 캐릭터인데, 뭐 자세한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기간 한정으로 드림 룰렛 요괴 뽑기에서 키라코마 패스가 추가되었다. 키라코마 패스라는 건 우리가 라스트 무사냥이라든가 플라티나 도깨비 잡을 때 이상한 티켓처럼 생긴 거를 가지고 이동을 해서 거기서 싸웠잖아요. 이 키라코마도 그것처럼 똑같이 티켓 같은 걸 얻은 다음에 그 티켓을 사용해서 키라코마랑 만나고 거기서 싸워서 친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필살기가 이제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새로운 필살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 필살기가 뭐라고 해야 될까? 뭐 그대로 따라가면서 없애기라는 건데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어 갖고 저도 얘를 나중에 얻은 다음에 써보고 그때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SS 랭크, 얘가 이제 또 메리켄 레전드 요괴예요. 이런 요괴가 등장을 했는데요. 얘를 얻으려면은 우리가 이제 요괴 뽑기를 또 해야겠죠? 이렇게 필살기를 해서 없앨 때 콤보가 점점 늘어난다. 뭐라고 되어 있는데 자세한 거는 일단 필살기를 써봐야지 알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 이벤트 때또이 키라코마가 이벤트 때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 헌신도, 그러니까 포인트를 올려준다거나 아니면 욕고돌이라고 이제 남의 것에 빼앗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거를 할 때도 공격력, 체력을 올려준다고 되어 있네요. 스킬은 레드제이랑 스코어 택을 할때 스코어 보너스, 네, 불가사의족의 종족 보너스를, 종족 효과를 올려준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키라코마 패스, 그 키라코마를 만날 수 있는 티켓이 그 요괴 뽑기에서 나오는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그러니까 기간 한정이기 때문에 이 기간 안으로 꼭 친구로 만들어야겠네요. 오케이. 자, 뭐 아무튼 이렇게 새로운 SS 키라코마라는 메리켄 레전드 요괴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있는 것은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벤트예요. 그 백멍이 산타의 선물 수집 대작전 이런 거예요. 그 지금 보시면 산타 옷을 입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죠. 아, 여기서도 이제 새로운 요괴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SS 랭크 요괴인 백멍이 산타가 등장을 해요. 뭐 자세한 거는 제가 이 요괴들을 얻고 나서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얘는 이제 이벤트에서 욕구들이, 그러니까 뺏어오기라든가 그런 거할때 공격력, 체력, 헌신도, 뭐 이런 거를 올려준다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황멍이 산타도 있는데 얘는 S랭크네요. 아, 그 다음에 이번 이벤트는 예전에 젠타이전이라는 이벤트가 있었어요. 뭐 만두 젠타이전도 있었고, 또 삼국지 할 때도 젠타이전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세 가지 팀으로 나누게 돼서 지반양 산타, 백멍이 산타, 황멍이 산타 이렇게 세 가지 팀으로 나누게 돼서 서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 각각 이제 지반양 산타, 백멍이 산타, 황멍이 산타의 맵이 다 다르게 되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요괴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맵으로 계속 플레이하는 게 아니고 이벤트 기간 중에 맵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나씩 플레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이벤트를 또 진행할 때 자세히 얘기해 드리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다섯 번에 나눠서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하는 거는 1일에서 3일. 그러니까 기간이 상당히 길지가 않아요. 엄청나게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 다섯 번이기 때문에
우리가 3일씩 각각 지반형 산타, 백망이 산타, 황망이 산타 이 맵으로 플레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보상은 뭐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게 이제 팀별로 세 가지 팀이 있잖아요. 그 팀 중에서 1, 2, 3위를 정하는데 그 팀별로 1위는 5,000, 2위는 2,500, 3위는 1,000이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팀 내에서 내가 만약에 지반형 산타 팀이다. 그 팀 내에서도 순위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높은 순위에 들수록 좋은 요괴를 또 받을 수가 있어요. 아,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여기 시시코마 이 요괴도 등장을 하는가 보네요. 황멍이 산타도 있고, 얘 뭐야? 산타 하라범도 있네? 산타 하라범. 새로운 요괴가 많이 등장을 하나봐요. 아, 이게 그건데요. 제가 세 가지 팀으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팀 안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세히 보죠. 1회전에서 팀에서 1등에서 10등까지는 5,000 와이머니, 키라코마 티케 두 장, 그 다음에 탱구라고 하는 이 세 번째 코가 튀어나온 요괴를 얻을 수 있고요. 분홍색 코인 G3개 이렇게 얻을 수가 있네요. 이거는 받으면 좋은데 굳이 안 받아도 그 이벤트 기간 중에는 그 요괴 뽑기를 통해서 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뽑기를 통해서 얻으신 분들은 굳이 그렇게 열심히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이 이벤트가 경쟁이 진짜 심해요. 진짜 심해서 저도 열심히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거는 이벤트 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괴 뽑기를 통해서 새로운 것들, 새롭게 추가된 것들을 얻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3,000 와이머니 뽑기. 이거는 이제 한국판에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더 이상 새롭게 추가가 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드림룰렛 요괴 뽑기를 통해서 새롭게 추가된 것들을 뽑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4,500 와이머니이기 때문에 제가 한 80번, 많아야 한 80번 정도밖에 돌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오늘 뽑으려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은 맨 위에 키라코마 티켓, 키라코마 패스가 있는데요. 이거를 일단 노리고 있고 두 번째 있는 것은 라스트 무사냥, 세 번째 있는 것은 플라티나 도깨비, 그 다음에 에디슨 전기 이것들은 다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필요가 없고 맨 위에 있는 키라코마 티켓을 얻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S랭크 요게 말고 S랭크에 황망이 산타가 있는데요. 이 황망이 산타도 귀엽잖아요. 얘도 얻고 싶고 네, 그 아래에 있는 접시 부기랑 비슷하게 생긴 요괴가 있어요. 얘는 스위코라고 하는 요괴인데 얘도 일본의 요괴, 중국의 요괴 아무튼 그런 요괴예요. 근데 뭐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을 하면 좋을지 그거는 어려워갖고 제가 스위코라고 일단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걔 아래에 있는 애도 똑같이 일본에 등장하는 요괴인데요. 이제 탱구라고 하는 요괴예요. 얘도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그러면은 황멍이 산타, 스위코, 탱구 이렇게 세 마리를 또 노리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요괴들은 뭐 다른 요괴들은 이미 다 있는 거이기 때문에 다른 요괴들은 뭐 딱히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여기 아까 얘기했던 S랭크 요괴 세 마리와 키라코마 패스, 이 키라코마 티켓 이렇게 해서 총 네 가지를 네 가지가 나올 때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0번 정도 다 돌릴 건 아니고 그 네 가지가 다 나오면은 그만두고 만약에 안 나올 경우 다 돌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와이머니가 요새 많이 모으기가 힘들어서 모을 시간이 별로 없어서 와이머니를 최대한 아껴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 이벤트도 또 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자, 일단 네 가지를 노려보도록 하죠. 자, 이거 드림 룰렛 뽑기는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첨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여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천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필살기 레벨이 7까지 된 요괴들도 계속해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진짜 여기는 확률 싸움, 운 싸움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금색이 나와야지 당첨인데 금색이 두 칸밖에 없죠? 오? 아, 아니네. 그렇기 때문에 당첨되는 것 자체가 진짜 어려워요. 이렇게 피사이기 레벨 7이 된 요괴들은
작은 미니 필살기 비전서 이런 걸로 주게 되는데 사실 꽝이나 다름없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한번할 때마다 이렇게 게이지가 차게 되는데요. 저 게이지가 꽉 차게 되면은 당첨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래도 당첨이 잘안 돼요. 최대한 돌려보죠. Y머니는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플레이를 하면은 한 10만에서 10만 조금 넘게 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2, 3일 정도만 해도 30만, 뭐 20만, 30만 정도 벌 수가 있는데, 사실 그것도 조금 귀찮아요. 그렇게 제가 많이 플레이를 안 하다 보니까, 잘안 하니까, Y머니는 조금 아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벤트가 너무 많아갖고, Y머니를 모을 시간도 없고, 그냥 모였다고 하더라도 Y머니를 팍팍 쓰다 보니까 자꾸 부족하네요. 이벤트 기간 중에는 이벤트 같은 거는 이제 최대한 빨리 다 끝내고 남은 시간 동안에는 Y머니를 조금씩 모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 선물 수집 이벤트 이런 게 시작이 되었잖아요. 이 이벤트도 저는 뭐한번 정도만 플레이하고 거기서 이제 포인트 같은 거를 또 모을 수 있는데 그거는 딱히 한번 보고 나서 그렇게 많이 모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순위권에 들면은 또 아이템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순위권에 들려면은 진짜 힘들어요. 이 젠타이저는 하루 종일 해야지 순위권에 들수 있을까 말까 뭐이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순위는 그냥 포기하는 게 마음 편합니다. 제가 예전에 순위에 들려고 진짜 열심히 했는데 하루 종일 해야 돼요. 진짜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왜냐면 막 우리가 자고 있는 시간에도 다른 사람들은 계속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막 힘들어서 저는 그렇게 경쟁하고 싶지는 않네요. 아, 그나저나 지금 계속 돌리고 있는데, 야, 하나도 안 되네. 게이지나 다 차라. 아, 이것도 안 차. 4500 와이머니를 쓰다 보니까 순식간에 줄죠, 와이머니가. 아, 이게 아니야. 금색에 걸리라고. 오바게트. 자, 이제 이렇게 게이지가 다 차고 나면은 그 요괴 뽑기가 피버 타임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당첨되는 곳이 아까는 두 곳밖에 없었잖아요. 그 당첨되는 게 늘어나게 돼요. 많이 늘어났죠? 이래도 당첨이 안될 때는 안 돼요. 야, 이것 봐요. 이거 사기 아니야, 이거? 그거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피버 타임이 돼도 결국은 안 걸리더라고요. 아, 저게 좀 그래. 기분을 좋지 않게 해요. 자, 빠르게 그냥 누를게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그 룰렛 뽑기를 이렇게 돌려주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클릭이라기보다 터치를 하고 있으면은 알아서 넘어가기 때문에 그냥 조금 누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 전혀 안 되네, 전혀. 한 번도 안 돼. 지금 한 10번은 돌린 것 같죠, 벌써? 아, 이 닦는 할멈. 안 그래도 와이먼이 없는데. 안 되네. 이거는 진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그 S랭크 자체가 금색에 걸려야 그나마 나오는데, 금색에 걸리는 것 자체가 일단 어렵고, 금색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S랭크라던가 키라코마 티켓, 이런 거를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한숨밖에 안 나와요.
전혀 안 걸리네.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너무 좀 너무한 것 같다 생각해보니까. 그 다른 게임들은 10번 뽑으면은 한 번은 뭐 가장 좋은 랭크 나오게 한다거나 이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없어. 자, 오랜만에 뽑기나 보고 열심히 돌려보죠. 1시간 만에 모은 거를 한 2분? 3분 만에 다 쓰네요. 자, 나오든 안 나오든 일단 뽑기는 계속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또 피버 타임. 아, 이번에는 좀 걸려라. 피버 타임인데. 이거 안 걸리네. 걸렸다, 걸렸다. 과연? 과연? 오, 스윗고, 스윗고 나왔어요. 그래도 새로운 요괴가 등장을 했네요. 근데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스윗고. 자, 일단, 4개 중에 1개는 뽑았고요. 이야, 아직 3개나 남았는데. 이거 될까? 키라코마, 키라코마, 황멍이 산타라도 나와요. 황멍이 산타. 오, 아, 안 걸리네. 에이. 아무 생각하지 말고 계속 돌리도록 하죠. 좀 너무한 것 같다. 너무한 것 같아. 근데 저 귀부인, 이 닦는 귀부인은 엄청 잘 나오네. 다른 요괴들도 많은데 왜 걔만 잘 나오지? 야, 뭐 근처에도 근처라도 가라. 이거 뭐 근처도 안 가냐? 예, 래퍼 부기. 저 게이지가 다 찼을 때 피버 타임을 노리는 거 밖에 없으려나? 아, 거기서도 근데 당첨이 잘 안 될 텐데. 적어도 피버 타임에서는 당첨됐으면 좋겠네요. 오케이, 일단 피버 타임인데. 야, 자, 피버 타임 돌려보죠. 저렇게 몰려있는데 또 사이에 걸리고 그래요. 오, 걸렸어, 걸렸어. 자, 아, 라스트 무사냥 티켓이네요. 라스트 무사냥은 있는데, 아, 저 티켓 어디다 써? 라스트 무사냥 필살기랩에 7까지 다 올렸는데. 아, 이런. S랭크 요괴 뽑는 거조차 너무 어렵네요. 벌써 10만 정도 쓴것 같아요.
순식간에 10만이 나의 2시간치가 날라갔어. 초코바나나. 케이지로 뭐 경험치 구슬이면 그나마 낫지 뭐. 자, 피벗타임을 노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피벗타임이 아니니까 전혀 안 걸리네요. 전혀. 전혀 안 걸려. 이번에 돌리면은 피벗 타임이 또 될 것 같네요. 이거 뭐 기분 좋은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가만히 있게 되네요. 가만히. 자, 피벗 타임. 아, 피벗 타임인데도 이거 당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조마조마해야 한다니. 참. 자. 야, 이거 안 걸릴 것 같다. 아. 오?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제발. 오, 탱구. 오케이, 두 마리째. 탱구. 자, 그러면은 황망이 산타랑 키라코마 티켓. 이렇게 두 개 남았네요. 너가 나를 불렀는가? 감사하다고. 탱구. 탱구는 코가 이렇게 길게 나와 있어요. 야, 일단 두 마리 됐는데. 아... 가장 원하는 두 개가 안 나왔네. 제가 이번에 못 뽑으면은 이벤트 기간 중에 또 열심히 돌려서 뽑아 볼게요. 아, 와이먼이 좀 남겨두려고 했는데 이거 남기기는 커녕 다 써도 못 뽑을 것 같네요. 그렇죠? 얘 진짜 잘 나오네. 얘. 오늘 할 일이 없나? 왜 자꾸 나오지? 흐, 안 나오네. 오? 걸렸네? 피부 아닌데? 아, 왜 뜬금없이 SS랭크이긴 한데 왜 뜬금없이 있는 녀석이 나오냐? 왕도마뱀? 진짜 뜬금없다.
초코바나나. 역시 피버 게이지를 노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힘들구만. 로고냥 USA. 아, 와이머니 많이 썼네요, 벌써. 한반 정도 썼나? 여러분, 뽑기가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아셨죠? 어렵네. 정말 운이 필요한데, 운이 따르질 않네. 그리고 그 키라코마 티켓 있잖아요. 패스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이제 싸워서 친구가 반드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또 중요해요. 친구가 꼭 되는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 티켓을 한개 얻었는데 친구가 안 되면은 또 말짱 꽝이잖아요. 아, 이거 참. 자, 이제 또 피벗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너도 오랜만에 보네? 피벗. 자, 이번에 황멍이 산타나 티켓 나와줘, 제발. 야, 안 돼, 안 돼. 아, 이런. 아, 됐다, 됐다. 나와라. 오! 나왔습니다. 키라코마 티켓. 바로 이거예요. 노란색. 이야, 일단 저거 나왔고, 이제 황멍이 산타만 남았습니다. 이야, 다행이다. 안 나오면 어쩌나 생각했는데, 다행히 나와주네요. 오, 또 걸렸어, 또 걸렸어. 이거 웬일이야? 아, 스피디. 스피디 W. 너 말고, 너좀 뜬금없다. 황멍이 산타만 남았네요. 황멍이 산타나 그 키라코마 티켓도 어차피 여러 장 있으면 더 좋기 때문에 또 나와주면 좋죠. 그리고 뭐 탱구라든가 스윗고 아까 있잖아요. 두 가지 요괴. 걔네들은 어차피 필살기 비전서라든가 이런 거를 써서 그 필살기 레벨을 올리는 게더 좋기 때문에 걔네들은 또안 나와도 돼요. 그러니까 한 마리씩만 있으면 돼요. 요괴들은 항상. 에이. 그리고 만약에 필살기 비전서를 많이 노리시는 분들은 이 드림룰렛 요괴뽑기보다는 그 우리가 3000 와이머니 요괴뽑기 있잖아요. 그거를 하시면은 필살기 비전서가 진짜 잘 나와요. 한 10번 돌리면 한 4개 정도는 4, 5개는 나오는 것 같아요. 와이머니를 모으시고 그걸로 해서 필살기 비전서를 버는 게 아마 더 좋으실 겁니다. 죄다 꽝이네. 경험치 구슬이라도 줘라. 너 말고 너 말. 아, 그래도 마음이 아까보단 편하네요. 어? 또 걸렸어.
황망이 산타. 아, 사키짱, 너왜 나왔어? 사키짱. 피버 타임이 아니면은 좋은 요괴들이 안 나오나? 그것도 따로 있나? 지옥부엉이. 웃기게 생겼네. 자, 아무래도 와이머니를 다 쓰게 될것 같은데요. 계속 해보도록 하죠. 톰냥 왜 나왔지? 톰냥. 자, 일단은 피버 게이지 또 찾습니다. 아, 이번에도 좀 나와줘라. 제발. 피버. 제발. 꼭저 사이에 걸린단 말이야. 아, 이거 안 돼, 안 돼. 야, 어떻게. 야. 아, 피버 타임 하나 날렸네요. 이런다니까. 걸리는 줄 알았는데. 소우남의. 그래, 게이지라도 빨리빨리 차라. 아이고, 아이고. 아, 이런 거 10번 연속으로 뽑기 해서 한 번은 당첨. 이런 거 해주면 진짜 좋을 텐데. 그런 것도 안 해주냐. 자, 이제 한번더 돌리면은 피버 게이지가 다찰 텐데요. 이번에도 설마 또 꽝되진 않겠죠? 너는 진짜 잘 나온다. 자, 그러면은 또 피버 타임 돌려보도록 하죠. 야, 와이먼이 조금밖에 없다. 황멍이 산타. 한조. 야, 이거 다 쓰겠네요, 와이머니. 어쩔 수 없네. 일단 계속 돌리죠.
얘는 지난번에 합성을 해서 S랭크로 만들어서 이제 다시 필살기 레벨을 지금 올리고 있는 거예요. 한 20번 정도 더할수 있겠네요. 20번 정도 하면은 피벗 타임에 한두번 정도 더할수 있나? 아, 그럼 기회가 이제 거의 없네요. 피벗 타임이 아니면은 걸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확률이 한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초코바나나 말할 기운도 없어요. 한번더 하면은, 아, 게이지가 다 차네요. 네, 와이머니. 이런. 위버, 자. 자, 돌립니다. 야. 끄고 싶다. 자, 끝까지 돌리죠. 끝까지 다 돌리고요. 다음번 피벗까지 돌리도록 할게요. 어차피 뭐 거의 다 썼는데 다음번 피벗까지 돌리도록 하죠. 이거 피벗 타임이 아니면은 거의 될 가능성이 없는데 피벗 타임에서조차 그렇게 안 걸리면은 어쩌란 말이에요? 어떻게 저기 사이에 걸려? 웃음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마지막 피벗 타임에는 당첨이라도 되면 좋을 텐데. 오! 당첨! 아, 뭐야, 얘 있잖아. 카라스 탱구였나? 카라스 탱구.
안 걸리네. 초코바나나. 맛있겠다, 근데, 초코바나나. 자, 마지막으로 돌릴 겁니다. 마지막. 피버. 자, 돌립니다. 디렉스 D짱 D짱이 나왔네요. 자, 이렇게 해서 드림 룰렛 요괴뽑기를 한 80번 정도 돌린 것 같은데요. 제가 원하는 4가지 중에 3가지는 얻었어요. 키라코마 티켓하고 그 다음에 스윗고 탱구라는 두 가지 요괴를 얻었는데 아직 황멍이 산타를 얻지 못했어요. 황멍이 산타는 근데 나중에라도 얻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다시 얻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오늘 새롭게 얻은 두 가지 요괴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일단 보죠. 일단은 스윗고라는 요괴를 얻었는데 얘도 고전 요괴네요. 보니까 요괴워치 제로 타입을 끼면은 되네요. 잠깐, 뭐라고? 스위토? 스위토라고 하면은 물통 아니야? 물통? 아, 얘는 중국으로부터 온 접시부기의 친척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 그렇네요. 얘는 중국의 요괴인가 봐요. 근데 얘 춤추는 게좀 이상하다. 너 뭐해, 지금? 얘 춤추네. 원래 접시부기도 이런 춤 쳤나? 이따가 봐야겠네요. 자, 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는 이제 프리티족이고 필살기를 보니까 강력한 물을 흘려서 많은 뿐이들을 없앤다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뭐 그렇게 자주 쓰는 요괴가 될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새로운 요괴니까 모아보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엔 탱구라는 요괴인데요. 탱구는 불가사의족이고요. 앞이 안 보이네요. 얘는 기사마 그러네요. 너이 녀석 뭐 이러네요. 이게 뭐, 얘 뭐야? 키높이 뭐 쉬는 건가? 키높이 구두? 깔창? 자, 얘는 필살기가 이제 부채로 커다란 바람을 만든다고 하네요. 그 가운데 있는 뿐이를 공격을 해서 뿐이를 없애서 그걸로 공격을 한다고 하니까 얘도 그렇게 많이 쓸것 같지는 않아요. 자, 뭐 이벤트 때 아마 쓸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이벤트 하면서 또 다시 확인을 해보죠. 그리고 얘는 엄청나게 강한 바람의 힘을 조작할 수 있는 대탱구. 그 힘은 본인의 능력보다도 손에 들고 있는 보물 부채의 힘이 강한 것 같다고 한다. 자, 그러면 이두 가지 요괴를 이제 필살기를 보기 위해서 한번 필살기 레벨을 1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살기 레벨을 1씩 올렸는데 이왕 쓰는 거 직접 스테이지에 가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 지난번에 요괴 워치도 새롭게 만들었죠? 자, 어딨냐? 얘 헷갈리네. 아, 얘 누에랑 좀 비슷하게 생겼다, 생긴 게. 죽지 않게 해줘야죠. 자, 그러면은 한번 공격을 할 건데요. 공격해 보죠. 자, 공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탱구 공격. 오, 멋은 있는데 뭐 딱히 좋은 필살기는 아니에요. 자, 다음은 스윗고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시부기의 친척. 친척. 쌍둥이 아니야, 쌍둥이?
자, 그러면은 써보도록 하죠. 야, 잠깐. 아, 눈 바꿨었네. 오, 뿐이 진짜 많이 없앤다. 자, 다시 한번 써보죠. 진짜 많이 없애네. 지금 피살기 레벨이 2에요. 다시 한번 써보죠. 그럼 얘는 만약에 피살기 레벨을 올리면은 그 범위가 넓어지는 게 아니고 데미지가 세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좀 특이하네. 아, 잠깐. 야. 자, 써보도록 하죠. 범위가 진짜 넓죠? 데미지를 보니까 아마 나중에 이제 범위는 그대로인데 데미지가 더 올라갈 것 같네요. 괜찮은 것 같네요. 그러면 생각보다 꽤 괜찮아 보여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해서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을 다 확인해 봤고, 새롭게 등장한 요괴들을 요괴 뽑기를 통해서 뽑아 보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황망이 산타는 뽑지를 못했네요. 자, 그리고 아직 키라코마도 얻지 못했는데 그거는 다음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도 제가 조만간 플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